아, 좋아. 어떻게 희귀가 두 개 나왔는데 독바르기 강철의 폭풍이냐? 아일런트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. 와. 49개월이란 남은 2022년 잘 보내세요. 나의 충성자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에도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감사합니다. 아, 오호, 아,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. 30번밖에 안 줘?
이 정도면 그렇게 비싸게 엘리트 잡은 것도 아닌 것 같고. 이게 타이밍 별론데. 나이스 이겼다. 7×4 1111 아이고, 멋을 먹어야 하나. 엘리트 가려면은 덱이 좀 약한 것 같은데. 근데 어차피 엘리트 안 가는 길도 없네. 진짜 유령의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. 뭐야?
3발. 9발 정도면은 뭐. 쟤네 왜 재생 안 줄어드냐, 이거 사기야. 아, 큰일 날 뻔했네. 아이, 똥대피, 비켜봐. 강화되어 있는 카드 갈기도 좀 그러네. 좀 그래도 갈 거지만. 어순이네 이거. NPAO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런. 닉 어순맨. 고개 주워 빨리. 왜 안 줘? 대체 뭘 강화해야 되지? 아! 드로우 왜 이렇게 쓰레기야. 쓰레기여도 별수 없는 게 고개가 없잖아. 이놈의 게임은 일반 카드여도 필요하면 절대 안 나와. 개가 생겨. 악몽만 제때 잡혔으면 잡았을 텐데.
아하. 잡긴 잡은 것 같은데. 복주까지. 왜죠? 불안한데. 아, 이러지 말자. 두더지 잡기 하지 말자. 내 신발 어디 가냐? 신고 있어서 달았나? 이간제 아이템.
시몬 목사. 15 번천보다 좋다. 음쇼. 크게 15 마십시오. 싸우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. 15벨 제일 먼저 강화해야겠지. 그 다음 반사신경으로 강화하면 될 것 같고. 1년 10위 세월 동안 디펙트를 사랑했다고 알리세요.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. 나는 사람쟁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응? 재련의 축복. 새로 숨쉬미.
쓰레기 이벤트. 대항봉. 쓰레기 엔드. 가끔은 이럴 수도 있지. 아주 가끔은. 그동안 연기가 너무 쉽게 나온 건 맞지. 밴드도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안 나오네 이제. 더 중요한 포션을 몰랑 달팽이 잡는 데 썼다 이거지. 아이씨 목 두개까지. 고개 끝까지 안 주는 거 보니까 이거 독종이네 이거. 아, 개 미친 겜 진짜. 아니 이게 개 미친 겜 진짜 엔트 이팅 겜 아이. 또라이 같은 겜.
너무한 거 아니냐고. 진짜 개같네. 에카의 도가 안 들어갔으면 어쩌려고 그랬지. 나에게 괜찮은 전략이 있었다. 아 진짜 새로 개구대기 고개 좀 주셔. 아니? 이게 진짜 폭주다. 15업 죽어라 안 주네.
억지로 쉬고 만드는 거다. 3탐이나 줄 것이지. 아, 일단 1차 계획 실패. 아니구나. 다 끝나버린 내용의 라노벨 제목 좀. 나는 내용의 라노벨 제목 좀. 악몽 15 폭주 어셈블. 바쁜 일이 있나봐. 근데 이거 여기서 15까지 오는 거 너무 도박 아닌가? 요렇게 됐어야 했는데. 정말 아쉽구만.
확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아쉽네. 고개 있었으면 훨씬 확률 높았을 텐데. 달팽이에서 드로 조져서 드로 포션 뺀 게 페인이 아니었을까. 이거 이제 유령의 영상 써도 되는 거 아닌가? 뭐 지금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되니까. 팀장이 숨쉬는 사일런트를 두려워하는 이유. 너무 아쉽네. 충분히 깰 수 있는 덱이었는데. 스릉. 하트브레이크. 히스토리 머신. 머신 런트.